2년 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바로 이틀 뒤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강제 동원과 위안부 합의 논란 등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킨 보복 조치라는 것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단 세 가지 부품이었지만 경제 성장률까지 흔들릴 거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런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났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84%가 피해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가 있었다는 기업은 16%에 그쳤습니다. 반면 일본의 불화수소 1위 업체 스텔라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1.7% 감소했고 포토레지스트 선도업체인 JSR은 이익이 27.4% 줄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산업체질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망 위험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각국이 수입에만 이전한다든가 효율성 중시로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그 공급망의 안정성, 회복력을 중시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은 좀 미리 예방주사를 맞은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한 국가가 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능하더라도 비용을 따지면 국제 분업 체계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경제와 과거사 문제는 원래대로 다시 떼어놓는 것부터가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제를 축소시켜서 단순화시켜서 자국 기업들한테 자 2년 됐는데 어떠냐 한번 공정해서 의견 물어보고 일본 기업들이 그래도 이거 계속 가야 된다 하면 가되 아 이제는 뭐 문제 없다 오히려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풀자 라고 한다면 푸는 것도 저는 심플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과거사와 경제, 안보 등 갈등이 첩첩이 쌓인 기존 통로 대신 제3의 길로 새롭게 소통해보자는 조언도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라든지 기후 변동의 문제라든지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임박한 중국의 뭐 대두라든지 북한의 핵 문제보다도 더 임박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사실은 이쪽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제3의 트랙을 세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목표로 세워서 이 부분에서 일본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K-POP 등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성장하면서 젊은 세대일수록 경쟁 일변도에 반일 정서가 옅어지고 있는 점도 한일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큰일 난다. 이거 지금 우리 있는 제품들 다 뜯어보면은 이거 어차피 그 껍데기만 메이드 인 코리아지 안에는 다 장비들 다 부품들 다 일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90년대생 이후 세대들은 일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가? 아예 애초부터 열등감이 없었던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76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양국 현안과 코로나 위기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하늘 양국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며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다만 내년 대선까지는 이제 5달. 임기 안에 한일 관계의 급진전을 이뤄내기엔 시간이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관심은 차기 대권 주자들에게 갑니다. 어떤 대일 외교 구상을 하고 있을까? 한일 간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역사 정치 문제와 그리고 그 사회 경제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과는 역사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모든 분야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 지도자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 또 그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하고 또 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 다 같이 그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어떤 그 그랜드 바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거사의 문제와 또 현재 양국의 국익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우리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양국관계의 교착상태, 미래를 향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선 차이가 있지만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정부가 경색된 양국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한국을 대놓고 무시해온 일본의 태도는 과연 바뀔 수 있을지, 한일 관계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막힌 요즘 일본의 10대들 사이에선 한국 음식과 과자를 놓고 마치 한국에 여행 온 것처럼 노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일 양국의 대립과 반목은 쉽게 풀기 어려운 역사의 굴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굴레를 미래 세대에게까지 물려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